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12월 29일 날 펼쳐졌던 12회차 함께하는 몸부림 한국 서버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경기 4대4 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원시 무덤으로 지금 서쪽과 동쪽으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요. 서쪽 팀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위쪽에 레볼루션님이 프로토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왼쪽에 나랑깨님 프로토스로 시작, 그 밑에 테란으로 에버마인님, 마지막으로 제가 테란으로 가장 밑에 7시 방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동쪽 팀 가장 위쪽에서 저스틴님 테란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밑에 쌀떡이님 저그, 메탈리카님 프로토스, 그 왼쪽에 6시, 뭐 5시 방향에 테란으로 스타마스터님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4대4 팀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없을 거라 예상하고 특별히 개인 색깔이나 개인 색깔은 신경 쓰지 않고 빨간색 팀 대 파란색 팀으로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시작된 지 1분 30초 만에 정찰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듯한 파란색 팀으로부터 정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서 저스틴님의 건설 로봇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찰 펼치고 있고, 쌀떡이님의 저그 대군주 또한 이제 기지 내로 좀 있으면 들어올 것 같네요. 정찰이 지금 파란색 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향후 경기가 진행되는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일단 제가 빨간색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팀의 대화만 뭐 전체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에버마인님과 어떻게 얘기를 나눠가지고 함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예, 지금 굳이 두 명 다 이쪽에 방어망을 구축하다가 초반 공격에 의해서 망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예, 입구를 막기 위해서, 언덕을 막기 위해서 저만 데려온 상태이고요. 사 마스터님이 이제 남쪽에 저희 쪽 진영 정찰 들어오고 있네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들 살펴봅시다. 일단 벌써 제가 해병 하나 생산되고 있고, 그 밑에 위에서 바로 에버마인님이 사신 한 마리 생산 거의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파란색 팀 같은 경우엔 이제 해병 한 마리 나으려고 하는 시기네요. 현재 유닛 탭을 보면은 일꾼 숫자 14, 근데 테란이다 보니까 지게 로봇 들어와 있고요. 탐사정 18, 21, 로봇 건설 로봇 14, 일벌레 18, 건설 로봇 17, 뭐 전체적으로 빨간색 팀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예,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빠른 정찰이 이루어졌다는 거, 빠른 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과연 저의 추측이 맞을지 살펴봐야 되겠고, 가스 수입에 있어서 제가 미네랄은 가장 높지만은 보자, 레볼루션님께서 지금 두 개, 여섯, 나랑깨님 다섯 마리, 레볼루션님 여기 있죠, 여섯 마리 가스 많이 획득하고 있네요. 프로토스로 후반전, 최소한 중반전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획득한 걸 보면은 파란색 팀은 예, 가스 쪽에 아직까지 깊게 투자하지 않은 모습. 프로토스로서는 초반에 빨리 먹고 있긴 하지만 대군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첫 번째 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해가 손실이 L이죠. 예, 파란색 팀 정찰 갔던 아마도 건설 로봇 한 마리가 잡힌 것 같고요. 확장 부분에 있어서도 빨간색 팀 지금 에버마인을 제외하고는 다 1차 확장 나아가고 있고, 파란색 팀에서는 위쪽 지방 둘 다 확장 가고 있는 대신에 남쪽에서는 확장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병영 3개 건설되고 있다는 거, 유닛들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은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병영 2개 관문 하나, 근데 황혼의회가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흑 성소 초반부터 바로 다크 지금 노리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지금 저글링 8마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병력 아직 없는데 저스틴님 또한 해병 상당히 많은 숫자를 뽑았기 때문에 주문 들어온다면 이미 와 있었던 유닛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렉이 중간중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지금 리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렉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기억하는 만큼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 엄청나게 심한 렉이 있었는데 빨리 파수기를 통해서 역장을 막아야 되죠. 아 너무 많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 갖고 막아낼 수가 없죠. 레볼루션님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왔는데 모선이 그냥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힘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죠. 게다가 광적과 충전 프로토스의 사기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사용해서 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붉은 한 마리 대동하면서 이걸 제거하도록 하죠. 대동하면서 마린 10마리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북쪽 빨간색 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있으면 암흑기사 뜰 거기 때문에 봅시다. 벌써 스캔 지게로봇에 차라리 마나가 다 소모됐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스캔 날릴 준비 가능한 상황이고 메탈리카님의 불사조가 벌써 들어왔군요. 언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죠? 생산 탭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저희 아래쪽에서는 지금 바이오닉 병력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까지 이루어졌는데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아직 의료선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은 이상 도와주기 어렵죠. 일꾼 빼내가지고 막아내기려고 했는데 좀 성공적으로 했다가 다크 이젠 제대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모호선 끝내 잡혔고요. 나이스 입구 막음으로써 들어왔던 바퀴 다 잡았고 저스틴님과 쌀떡이님의 그러니까 북쪽 파란색 팀의 견제 성공적으로 막으면서 남쪽 빨간색 해병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근데 나랑깨님 입구가 열려있다 보니까는 지금 바퀴 3마리가 들어왔는데 아직 일꾼을 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빨리 막아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연결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직 한 2-3분 정도 시간이 있겠지만 메탈리카님 파란색 불사조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요. 계속해서 견제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남쪽에 제 해병들이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빠르게 병력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북쪽 파란색 팀에 압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시 또 빠지고 있고요. 초반 견제가 북쪽에 이루어지면서 초반 견제를 대비했던 남쪽 최소한 보시다시피 제 건물 그리고 에버마인님의 공성전차까지 들어와 있고 이 방어 수비가 조금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공격이 들어왔으면 성공적으로 막았을 테니 안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나랑깨님 초반에 암흑기사 투자한 거 상당히 그 본전을 뽑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 불사조들이 메탈리카님 불사조가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있고 저글링 30마리 쌀떡이님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견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개인 방어 언덕 이 원시 무덤이라는 맵 특별히 최소한 함께하는 몸부림에서 많이 했던 맵이 아닌 만큼 지금 생소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개인 기지의 언덕을 막지 않는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공동 언덕 이 길쭉하긴 하지만은 좀만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으니 이 타이밍에 제가 지금 이쪽 남쪽 파란색 팀 공략을 갔으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지금은 계속해서 병력을 더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나끼님 두 번째 확장 저그 쌀떡이님의 황금 기지 부술 수가 있었고요. 저그링 30마리라고 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숫자 들어왔는데 파수기 지금 들어오는 거 너무 늦었습니다. 아 미리 항상 언덕 쪽에 파수기 하나쯤 만들어놓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암흑기사들이 오히려 올 수가 없는 또는 레볼리루션님이 도와주러 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뭐 어차피 시간을 보면 이제 사라질 것 같고요. 암흑기사 떴습니다. 근데 수정탑 하나 부서졌고요. 차원관문 또 하나 부서졌고 지속적으로 북쪽 파란색 팀의 견제 그와 더불어서 메탈리카님의 기동성 높은 파란색 불사조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홀드를 통해가지고 일꾼 상당히 많이 처치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나랑깨님의 일꾼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까 30 최소한 몇 마리였는데 22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견제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 해병이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또 정리가 되면서 내려가게 되었고 지금 끝을 준비할 겸 북쪽에서 계속해서 접전이 벌어지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남쪽 팀들은 최후의 한방 이런 것을 노리려고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메탈리카님의 불사조가 북쪽 빨간색 팀 견제 합동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스타마스터님의 어떤 후반 대규모 병력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쌀떡이님 저글링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상당한 숫자의 일꾼들이 또 잡혀버릴 것 같아요. 입구를 막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어마어마한 피해
지금 암흑 기사들 한 방에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연결 제품을 살려낼 수는 있겠지만은 일꾼 다 잡혀버렸던 거 버렸다는 게 수입 지금 보면은 예 500도 이루고 있지 못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14마리로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 39, 16, 47, 33, 455, 4126 그러니까 파란색 팀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쌀떡이님 황금 기지 이제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기동성이 뛰어났던 저글링이 더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예, 북쪽 팀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지금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력을 좀 앞으로 꺼낸 것 같은데요. 에버마이님 이쪽에 스캔을 한번 날려달라고 하네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일 텐데 무엇 때문에 스캔을 날려달라고 한 건지. 지금 저스트님과 쌀떡이님 중반에 모일 수 있는 대규모 병력. 쌀떡이님의 변신수 두 마리가 있던 정찰을 초반에 나아가고 감시군주가 역시 있다는 거. 암흑 기사들 지금 효용성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빨리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거 더불어서 스타 마스터님께서는 또 남쪽 비어있는 거라고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들어오는데 일단 방어망은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북쪽 지금 난전 감시군주 깔끔하게 제거함으로써 스캔을 이용해서 지금 발견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죠. 암흑 기사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이번 공격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에버마인님 아까 스캔 부탁했던 거 드랍을 가기 위해서군요. 드랍 들어왔고요. 일꾼 상대 처리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생성된 저스틴님의 병력 일단은 물리쳤습니다. 벙커 지금 몇 가지 있고 CG탱크 계속 때리고 있지만은 일단 초반 방어 건물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불사조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공중 병력들 공호폭격기랑 저의 의료선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또 공호폭격기 두 마리가 이쪽에서 들어왔네요. 관직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암흑기사 잠깐 공격 들어갔고요. 유료선 지금 상당히 많이 처치할 수 있는 스타마스님이 약간 지금 이제 선택을 해줬습니다. 빨리 부스터를 써가지고 피하는 게 좋았을 텐데 세 마리 살아서 돌아가고 있고요. 황금기지 두 번째 확장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내려왔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 예, 뭘 하지 못하고 있고요. 변신수라는 거 레볼루션을 지적하면서 제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언급합니다. 메탈리카님 수정탑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반대 때리고 있고 전멸 이용해서 일단 공포폭기 두 마리 외롭게 있던 애들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쌀똥이님 뮤탈리스크로 체제 전환 지금 자원 수입이 확실히 다들 1000 미네랄과 400 가스 획득되었으니까요. 고급 유닛들 점점 튀어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17분 넘어가는 시간에 업그레이드 어떻게 이루어졌나 봅시다. 일단 제가 바이오닉 병력 쪽으로 1일 업, 그 외에 나머지 해야 될 거 다 이루어진 거 불곰 속도 느리게 하는 거 빼놓고 충격탄치 제외하고는 다 돼 있는 거 확인됐고 나랑깨님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 입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괴롭힘을 당하면서 일단 방어 1업 밖에 못했고요. 레볼루션님 지상병력 02업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양의 저스틴님 병력 거신이 지금 활용이 잘 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없을 텐데 파수기 역장이 지금 에너지가 부족했다는 게 큰 예. 일단 효율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은 숫자가 적지가 않으니 일단은 예 시간 왜곡 이용해서 더 늦추고 거신 살아남아서 방어는 성공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황금 광산 획득하러 가고 있고요. 그만큼 예 저스틴님 2 공업 벌써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장 유닛의 공격 방어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확장 지금 가기에는 지속적인 견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 같고 지금 북쪽 빨간색 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견제 공격 들어가려 했지만은 업그레이드에서도 밀리고 있고 지금 생산되면서 바로바로 증원 달려오다 보니까 아쉽게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팀이 초반에 북쪽 빨간색 견제 성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휘말리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적절한 위치에서 저글링은 다 처리했지만 광전사 이 영웅들 바퀴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더 이상 증원 올 수 있는 병력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 사이 2490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네랄은 있습니다. 근데 생산시설이 지금 다 어느새 수정탑 강제로 공격을 한 듯한데 제거되었고 레볼루션님은 예,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지만은 자원 지금 부족하고, 아 거신 지금 하나 딱 걸려 있었는데 1, 2초만 더 늦었으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지만은 충분히 시간이 걸리지 못하면서 취소가 이루어졌고요. 예, 나랑끼님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 사이 전 제가 스타마스터님 계속해서 북쪽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 놔두면 안 돼, 그 흐름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남쪽에 공격이라도 가자 해서 스타마스터님의 보급고 어마어마한 숫자 뭉쳐있다 보니까 제거를 해나가고 있고요. 보급 이제서야 막긴 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있긴 하고 과연 이걸 처리할 수가 있을지. 아 근데 메탈리카님이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에 불사조 보고 바로 이제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더 저글링 집단 공격 지원 오고 있고 에버마인님께서 같이 가자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서 일단 저의 생각밖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팀원들과의 어떠한 그 협동 전에 펼치기가 어렵지만은 일단 직접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언급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요. 다음번에는 같이 싸움을 벌일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고 북쪽 빨간색 팀 탈락한 시점에 파란색 팀은 모두가 건재하다는 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저도 2업 이루어졌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이루어지고 있는 거 3업 01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대신에 이쪽은 벌써 방 1, 01, 03, 방 3 이루어지고 있네요. 전체 보급 상황을 살펴봅시다. 보급을 보려면은 수입이 아니라 자원 132, 10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124, 거의 지금 스타마스터님 보급 상당히 떨어졌던 스타마스터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 다 200대 지금 도달하려고 하고 있고, 예, 경기 전체적으로 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보통 속도가 원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아니죠. 아주 빠른 분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 내내 실제로 플레이하는 내내 보통 속도로 하고 있는 듯한 렉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 저의 병력 중간에 마주칠 것 같은데 행성 요새 지원을 더불어서 이쪽을 방어 지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일단 33대2라는 부족함,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병력조차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위령을 통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했지만은 뭐 활약하기 전에 끝났고 에버마이님 계속해서 병력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최후의 어떤 역습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이 뭉쳐질 수가 있을지. 황금 기지 결국 떨어졌고요. 북쪽 빨간색 기지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네요. 파란색 팀이 공선전차 계속해서 데미지 입히고 있지만은 아 공중 지원이 지금 없다는 거. 토르가 지금 저거 때리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때리기 시작했고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아 일단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안쪽으로 드랍오는 저스틴님, 파란색 팀 지금 워낙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어서 여유롭게 허점들을 파고들 수가 있죠. 지금 저의 보급상 100 이하로 떨어졌고 에버마인님도 100 이하로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의료선이 원래 바이오닉 테란 병력에 있어서 중심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불사조에서 하나하나 다 탈락하면서 이제는 녹을 수밖에 없죠. 천천히 방어하던 병력 다 제거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팀 깔끔하게 두 분이 저스틴님과 쌀떡이님이 이제 북쪽 빨간색 팀에게 견제를 성공적으로 계속 가하면서 전장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고 그게 점점 계속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4대2 상황으로 한 중반쯤에 경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팀전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미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 준비를 하지 않은 이상, 가령 뭐 배틀크루저가 막 12마리라도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뭔가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이렇게 해서 파란색 팀
첫 번째 한국 서버에서 펼쳤던 4대4 팀전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경기 다음번에 계속 이어나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